내일은 연중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 절기 하진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미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북도 내륙, 전북 동부 내륙과 경상 남북도 내륙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남부지방은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요일에 제주도와 전남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강원도 영동과 충청남북도 그리고 남부지방에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위성 영상을 보시면 가끔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남북도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2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전까지 일부 전라남북도와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북 동부 내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